포로스틸을 용접 중에 폭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용접 독학.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접 중에 흔하게 나올 수 있는 결함, 포로스틸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같은 용접 결함이라 해도 상황에 따라 분석이 다를 수 있으며 실제 보수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의 대처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포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육안 확인이 가장 완벽한 제거 방법이죠. 용접은 티그 플러스 아크입니다. 먼저 리페어 필름을 보고 어떻게 잡을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 용접사는 아크층에서 나온 결함으로 표면에서 나올 거라 확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루트패스나 투패스층에서 나온 다공성 포로스티로 육안 확인이 안 될 수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파이프 90도 투패스층에서 나온 포로스티는 텅스텐 길이 조절 실패나 악세사리에 순간 공기온 입으로 나왔을 확률로 추측해봅니다. 먼저 그라인더로 아크층 비드를 걷어내줍니다. 과연 아크층에서 포로스티가 나올지 궁금하군요. 육안 확인이 안 돼서 투패스층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이럴 때가 가장 갑갑한 순간이죠. 결론은 막창이 답이다. 루트패스까지 완전히 뚫어버리고 용접을 진행합니다. 제가 투패스층으로 단정 짓고 육안 확인이 안 될 수 있다는 이유는 예전에도 비슷한 결함을 잡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 현장의 판독 스타일을 캐치한다면 용접이 쉬워질 수 있죠. 예를 들어 루트 언더컷이나 오목비드의 허용 범위를 알고 있다면 굳이 용접 중에 보수를 하지 않더라도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용접이 끝나고 완벽하게 끝났다는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다면 용접을 하고 RT 판독하는 시간이 굉장히 불안해질 것입니다. 필드 타임 포인트나 어려운 자세를 용접하고 RT가 통과됐는지 결함이 났는지 그 불안은 대부분의 용접사들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루트패스, 투패스층, 양옆, 모재를 더 갈고 있는 동료 용접사입니다. 포로스티, 육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낀 것이죠. 이것이 확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죠. 투패스 때는 고전류로 전층을 긁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용접 중에 쇳물 주변으로 스패터 덩어리가 폭발했습니다.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육안 확인이 안 된 포로시티가 모재에 숨어있다 폭발했을 확률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라인더로 제거 후 용접을 하는 것이 안전빵입니다. 이번 결함은 RT 결과 무사히 통과됐습니다. 육안 확인이 안 됐지만 재수 좋게 모재를 덮어서 포로시티가 튀어나온 건지 아니면 미세하게 박혀서 그냥 제거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종류의 결함이라도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래서 파면 팔수록 재밌는 게 RT 용접입니다. 하지만 경험 부족과 원인 분석을 찾지 못한다면 평생 리페어의 불안감으로 스트레스만 받을 것입니다.